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옥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겨울에 그 이꽂이를 해놨었는데요. 이꽂이가 겨울에 했는데도 이꽂이가 잘 됐나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흙 종류도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인장을 보면은요,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목재 굵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 떼내서 여기다가 이제 이꽂이를 하는 걸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요 밑에는 제가 3층으로 했는데요. 제일 밑에는 스티로폼을 조금 깔고 양파망을 깔고 그 다음에는 그 분갈이흙을 여기다 넣습니다. 상토를 요만큼 넣었어요. 거름하고 섞어서 요만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 위에까지는 모래를 넣어서 심은 적이 있습니다. 깨끗한 모래로 넣었어요. 그래가 지금 이꽂이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여름에 이꽂이를 했는 상태인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 흙을 제일 위에는 모래를 얹은 흙하고 이쪽에 보면은 바둑하고 모래하고 마사토도 섞었습니다. 상톡도 약간 섞은 흙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미생물 그 흙입니다. 흙을 흙 종류를 제가 몇 가지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들이 지금 이 선인장들이 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거는 이제 지금 다 자라서 잎도 넓어지고 지금 반짝반짝하게 비쳐놨어요. 그때 두 잎에서 세잎 정도 이렇게 따서 했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지금. 그래서 얘는 안 뽑아도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도 이제 요거는 바둑하고 마사토하고만 섞은 흙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얘들도 지금 윤기가 잘잘 흐르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얘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얘를 자, 여기서 이제 그래도 잘 자랐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와, 이렇게 지금 뿌리가 났습니다. 이 선인장은 지금 겨울에, 한겨울에 제가 지금 했던 겁니다. 얘는 한겨울에 했어도 이렇게 뿌리가 잘 났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꽃몽오리가 지금 생겼습니다. 얘도 지금 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 미안하다. 이거 뽑을라카이. 아이고, 깊이도 묻었구나.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와, 이렇게 지금. 예, 지금 잎이 세 개인데 이렇게 뿌리가 났습니다. 뿌리가 났는데 꽃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제가 흙을 요 정도 묻었습니다. 반 정도 묻었죠. 흙을 한세 종류를 해서 이렇게 이꽂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무릎병이 생긴다든가 그런 원인을 알것 같아요. 흙은 흙대로 다 똑같이 다잘된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미생물이고 미생물 흙에다가 심었습니다. 한번 뽑아볼게요, 이거는. 예, 미생물 흙이라고 지금 이렇게 예, 2월 31일 날 찍은 겁니다. 이거는 이거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안 뽑아봐서 몰라요. 와, 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첫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가 흙을 요만큼 묻었어요. 반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새뿌리 좀 보세요. 하얗게 예쁘게 지금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이거 보세요. 얘는 지금 요 위에서 뿌리가 난것 같습니다. 위에서 뿌리가 나고 중간에 마디에서도 뿌리가 나고 있네요. 와, 얘는 또 옆에서 중간에서 났네. 여기는 지금 약간 이거 뿌리가 여기까지 지금 흙에 올라갔었나 봐요. 그래서 밑에는 지금 썩은 것 같아요. 얘는 위에까지 안 올려놨었나 보네. 이거 봐요. 여기에서 뿌리가 나긴 났는데 지금 위에서도 지금 뿌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쪽에 한번 볼게요. 요거 겨울에 했던 겁니다. 얘들은 겨울에 했던 거니까 얘도 겨울에 했어요. 한 겨울에 했습니다. 얘들은 그랬는데 이렇게 윤기가 잘잘 흐르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야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요 어떤 걸 뽑아 볼까? 요거 작은 걸 한번 뽑아 볼게요. 아이고, 이거 야까지 막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한 겨울에 심었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 갖다 꽂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잘 자라네요. 뿌리가 이렇게 뭐이 정도 나올 정도 되면은요, 새 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 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두 개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얘도 지금 뿌리가 쪼맨하게 나오긴 했어요. 지금 하나 떨어진 것도 이렇게 꼽아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새 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애를 건드려놨어요. 제가 예, 새 잎이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역시 또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마사토가 많이 들어가야 이 물빠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마사토는 항상 흙 속에다 같이 섞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항상 제가 먼저도 영상을 올렸지만은 제 여기 가까이 한번 봐보세요. 저는 지금 다 이렇게 반마디만 묻혔습니다. 지금 반마디만 다 묻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썩고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아이고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예. 그렇죠. 지금 뿌리에서 가깝게 요만큼만 묻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자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많이 묻으면, 흙을 많이 묻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마디에서 썩어서 다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마디잖아. 이게 한 마디니까 이거 반 정도만 묻든지 아니면은 요 가까이 조금만 묻어주세요. 제가 지금은 이제 뭘 연구를 하냐면은 이 한입씩 떼서 있잖아요. 그거 다육이처럼 한번 제가 뿌리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다 석에다 살짝 크게 다 올려놓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은 첫째는 흙을 많이 묻었을 때 그 물음병이 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뿌리에서 요만큼만 묻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고 항상 흙 묻었을 때요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게 여기까지만 반마디만 항상 묻어주세요. 그러면은 자 이것도 봐볼게요. 다시 자 이것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반마디만 묻었기 때문에 얘들이 잘 살아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죠? 얘도 지금 새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흙이 올라온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야 물음병이 안 생긴다는 걸. 그래서 제가 이제 흙을 갖다 네 가지를 해봤어요. 네 가지를 했었는데 근데 제일 잘 되는 거는 이렇게 무성하게 잘클수 있는 거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거의 흙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지만은 이제 요런 데는 여기에 비해서 지금 다 꼼꼼하게 다 심었는데 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얘들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죽는 건 죽고 또 사는 건 살고 그렇기 때문에 심었다고 해서 다 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큼은 다 살았어요, 지금. 이 흙에 심는 거는 다 살았습니다. 이게 제일 지금 무성한 것 같아서 이 흙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 목대 굵어지게 하면서 여기서 다 뜯어서 잘라서 제가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그 저기 잎꽂이를 한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지금 얘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얘 하나, 한몸뚱입니다. 이게. 입 하나에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제치고 야를 볼게요. 한입 속에서 이렇게 가지가 뻗었습니다. 뻗었어요. 지금 그때 잘라주고 나니까. 그래서 목대 굵어지게 하고, 입도 많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라주고 있는데요. 지금 튼튼하게 이렇게 잘 크고 있네. 이렇게 한 몸뚱이들입니다. 이렇게. 한 몸뚱이들이 이렇게 지금 퍼져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도 또 지금 이렇게 목대가 좀 굵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작년 여름에 제가 한여름에 여기서 잘라서 얘한테 지금 이렇게 그 잎꽂이를 했던 이 서인장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잎꽂이 하는 방법을 얘를 그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흙을 어떻게 썼냐면은요. 자, 요쪽에 보면은 요 밑에 쪽으로는 상토하고 뭐저 마사토하고 저 모래하고 여러 가지 섞어서 이제 밑에다 이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한여름에 더울 때그 입고질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위에까지는 깨끗한 모래를 제일 위에 놓고 깨끗한 모래만 얹었어요. 얹어가 올려놔놓고 제가 입고질을 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때 나눔할 때도 그렇게 해서 나눔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이 제일 잎꽂이 하는 데는 이 흙이 제일 좋다고 지금 생각이 드네요. 얘들은 하나도 죽지도 않고 다 살았는 상태고 이쪽에 내려와 보면은 이런 흙들은 이제 거의 죽었어요. 죽고 사는 건 살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두문두문한 거는 그 죽고 나서 이제 남는 건 이제 살아남는 거 이렇게 돼 있는 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보면은 이런 것도 좀 이런 데는 다 죽었어요. 속에 있는 것들은. 예, 그래도 반은 살았죠, 지금. 예, 그런 상태인데 이 화분이 제일 지금 무성하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는 이 흙이 제일 지금 그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 저기 제일 위에는 모래거든요. 모래 모래고 뿌리가 자라면서 모래에서 처음에는 모래에서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자랄 때는 이제 밑에 수까지 밑에까지 들어가겠죠. 뿌리가. 그러면 거름 쪽에 이제 닿았을 거예요, 애들이. 한번 그래서 제가 얘도 한번 그 뽑아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네. 아이고, 어떤 걸 뽑아볼까? 또요 가쪽에 걸 한번 뽑아드릴게요. 가운데 걸 한번 뽑을까요, 그럼? 어디까지 뿌리가 내려갔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네요. 아직은 그 거름 있는 데까지 안 내려갔는가 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모래를 위에다, 제일 위에 모래만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아직 밑에 속에는 거름하고 그 분갈이하고 같이 섞어 놨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모래네요, 다. 아유, 세상에, 모래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모래가 좋긴 좋은가 보다. 그래도 밑에는 그 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 분갈이흙을 밑에다 제일 밑에는 넣어줘야 얘들이. 역시 모래에서 잘 자라는 걸할 수가 있네, 이거. 저는 그 뿌리가 그 거름 있는 데까지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묻어 보겠습니다. 다시 묻어줘야 되겠죠? 와, 그러니까 지금 모래가 결론은 모래에서 잘 자란다는 소리네. 이렇게 꼭 눌러줘야 되겠다, 이거. 또덜 뜨면은 좋으니까.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이렇게 꼭꼭 심어놨습니다. 그럼 이쪽에 걸 한번 볼게요. 와, 여기는 또 풀까지 나 있네,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뭐가 나와 있네. 이거 하나 있네. 이게 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 이것도 지금 봄에 피는 원종 개발 생장인데, 얘도 지금 잎꽂이를 해놓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자랐네요. 잎한 잎에서 지금 이렇게, 와, 이렇게 지금 많이도 달려 나오네요. 와, 이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해요, 이거. 봄에 피는 원종 개발 생장인데, 이거 지금 잎이 하나 그 보이죠? 그런데 하나에서 이 몸뚱이를 보세요. 아이고야,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잎이 많이 달라 나올까요? 와, 세상에, 세상에나. 와, 그래서 얘들은 진짜 뭐, 잎 하나만 심어놔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거 풀도 옆에서 나 있고, 지금 그러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네, 이렇게. 풀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흙 종류하고 겨울에도 잎꽂이를 했는데 뿌리가 잘 나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잎꽂이들 하시면서 많이 그 노력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래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또 봄이니까 봄에는 또 잎꽂이가 정말 잘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마음 놓고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또 해옥 채널에 오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다음 영상 때까지 편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